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익병이라고 하는데요. 직업은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다 큰 딸, 아들 한 명을 키워냈습니다. 오랜만이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 정말 테레비한테 못 보겠더라. 후자지간에. 아이고, 좀 울을 수가 있어요. 후자지간에 문제가 있는 건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니, 제가 맞긴 못 알아듣겠어요. 왜 그걸 갖고 이거 꼭 해 그래요? 급하신 거예요. 저 나이 때 어떤 갈등을 내가 다 겪어봤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내가 이해하면 되지.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면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에요. 와.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거의 뭐 자녀 교육계 일타 강사. 저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렇게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바라질 않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기대합니다. 그거의 실전편을 보여주시면 돼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몇 점짜리였어요? A-, 뭐 B는 아닐 것 같아요. 와, 역시. 높습니다. 자식 앞에 부모로서는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어떤 아빠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거는 뭐 각자의 몫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자식에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네. 따님분이랑 사이는 어떠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사이. 나랑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해서 거의 일치해요. 싱크로율이 95%, 99%쯤 됩니다. 야, 그 정도라고요? 어? 따님의 등장. 안녕하세요. 함익병 씨 딸 함은영입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살, 세 살 김율, 김소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4년 동안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교에서 4년 공부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에서 약 10년간 일을 하다가 2022년에 둘째를 임신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해마다 한 거의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왔다가 돌아가요. 비슷한 거, 제일 큰 거 생긴 거 제일 비슷한 거가 닮은 거 같고 성격이 원판, 그러니까 진짜 바닥의 성격, 베이스는 진짜 비슷한데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제 표현 방식이 좀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말은 안 해요. 아빠랑 비슷하게 명확한 부분도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네. 갈등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우 깔끔해라. 와. 뭐지? 뒤집어 입으셨네요. 왜 귀찮아서 저렇게 입고 계신가? 패션 리더신가? 왜 솔기가 있는 쪽을 내 피부에 닿게 해요? 난 그걸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 피부에 닿아서 가렵다고요. 그게 느껴지세요? 양말도 지금도 이게 이 거친 면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신으면 내 발에 닿는 면이 훨씬 매끄러워요. 맞네. 그럼 편하잖아요. 이야,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내가. 아, 지금 가려워요. 솔기나 라벨이 닿으면 가려워요. 라벨을 그냥 가로 잘라버리거든요. 잘라도 그 끝이 닿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재봉선까지 터서서 뜯어내야 돼요. 맞아요, 그거 뜯어서. 네. 저 그걸 하거든요. 이게 귀찮으니까 뒤집으면 되잖아. 이야. 오케이. 나도 오늘부터 뒤집어. 이야. 빤스도 뒤집어, 이번? 빤스도? 아니, 요즘 팬티는 보면요. 남자들 팬티 보면 재봉선이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맞아, 요즘엔 좀 있어요. 하나 사드릴까요? 없는 걸로? 아니야, 그럼 뒤집어요. 빠르세요, 역시. 빠르네, 빨라. 아이고, 물 좀 드릴까? 아침에 신문을 보시니. 과일 좀 줘서. 아우, 자기는 꼭 일만한 것만 시키더라. 잠깐만 있어봐. 아니, 갖고 와, 내가 깎아 먹을게. 와, 사모님은 미인이시네. 과일, 내가 이 과일 주스 만들었잖아. 나 내일 만들어. 아, 주스? 그래, 주스 먹자, 뭘 샀냐. 아유, 가서 앉아 계세요, 내가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이거 가져가. 애기? 이거 가져가. 아이고, 신발 벗고 들어가자. 엄마 벗겨줄게, 유라. 이거 가지고 왔어. 어, 귀여워. 아이고, 고마워. 아니었어. 뭐야. 유리 소리 다녀왔어요. 정리 잘 해봐. 아이고,
솔방울. 아 솔방울 어디서 솔방울을 뭐 하고 왔어? 아유 유리 이뻐라. 아. 첫째 유리가 3년 7개월. 아 할머니가 재밌어 할아버지가 재밌어. 할아버지.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둘째 소리가 1년 10개월. 아이고 귀여워. 아우 쉽겠다. 보통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내지 두 달이에요. 오면 집이 이제 일단 사람 사는 집 같이 되죠. 북적북적하죠. 어이구, 얼굴 어디 갔어? 유리 졸립제 유리 찍겠잖아. 응? 안 돼. 앉지 마. 소라. 소라 무등말 탈까? 무등말 탈까? 응. 무등말 탈까? 어, 일로 와 내가 무등말 타줄게. 일로 와라. 소리 무등말 타. 한번 말. 아니 무등말 탄대. 아니 우유 좀 일단 줘. 옳지 옳지 옳지. 됐어. 자 소리 무등말 타자. 무등말 타고 얘기하자. 됐어 됐어. 어 좋아한다. 재밌어? 응. 나도 해줘. 너도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줄게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 유리만 해? 유리만 해줘야 돼? 응. 에 이따 해줄게 또. 아 귀여워. 무등말 타고 어디 갔다 왔어? 가서 잉어 먹이도 주고. 근데 어, 아빠 왜 티셔츠 자꾸 뒤집어 입냐고. 아니 요새는 급기야 더 심해졌어. 양말도 뒤집어서 이러고 나가다녀. 그래 나 이러고 밖에서 진짜 만났어. 그래. 좀 그랬어. 뭐, 뭐 보이냐 이게? 보여.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 어 보이지. 완전 보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 아니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 입었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입었다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잘못해서 실수로 뒤집어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 아 그래? 그럼. 이거는 조금 심해. 카다한테 옷도 되게 낡았잖아. 이거 낡아가지고 되게 부드러워. 아 그렇지. 그래갖고 입으면 안 입으면 같이 좋아. 합리 합리. 아니 근데 너무나 나이 먹으면서 있잖아 이렇게 후질근하게 다니니까 좀 안 돼 보이더라. 그럼 어때? 편하면 되지. 아, 그래도 좀 조금 너무해. 어, 무슨 소리였냐면 할아버지가 옷을 똑바로 입어서 뒤집어 입었어. 뒤집어. 뒤집어 입어서 예뻐? 안 예뻐. 왜 안 예뻐? 이쁘지? 야, 소라 이쁘지? 안 예뻐. 안 예뻐. 그래? 자다 나온 사람 같잖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유리가 안 이쁘다 그러니까 내가 안 입을게. 손자 말은 듣네요. 나갈 때는 꾸미지는 못해도 뒤집거나 찢어진 것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끔 출근할 때 복장을 보면 바지도 찢어진 거 많아요. 중요 부위에. 어머나. 그래도 신경 안 써. 아빠 이거 진짜 좀 심하다 이러면 야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와.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는 거 하나부터 내가 엄마가 버리려고 내놨더니 주워 왔대잖아요. 아 진짜. 됐다 됐다. 어 머리 다 뜯기는 거 아니에요? 얘 표정이 어때 지금? 표정이 졸려. 졸린 표정이야? 어, 졸릴 거 엄마한테 오겠다는 표정이고 엄마한테 가겠다는 표정이야? 어, 엄마한테 네, 나도 해줘 이제 그래, 바꿔 자. 그러면 소리 엄마한테 자 가. 엄마한테 가자 얌전하다 그래도 졸려 졸려 여기까지 가야지 자자 자자 남자애들 지금 그래도 얌전한 편이에요? 네 어. 둘째가 조금 이제 활발하고 큰애는 뭐 얘기 잘 돼요 과일을 좀 먹어야 돼 유리가 그래, 유리가 힘이 생기지. 자, 옳지. 아이쇼. 이것도 먹고 뭐 볼까 유튜브. 뭐 볼까 유튜브. 응? 토마스. 토마스입니까? 토마스? 토마스 기차라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우리 손주가 토마스를 봐서 저게 새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있었다고 네. 그러더라고. 어, 그럼요. 네. 우리 애 때도 봤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하는구나. 토마스가 장기 집권하네. 아주 장기 집권이네요. 귀찮고. 장기 집권. 우리 장원 쌤이 또 토마스 성우 했었죠? 아~ 토마스셨어요? 어 저거 아니 노르 저기 해설했었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언제 하셨어요 토마스 녹음을? 와 한 20년 가까이 된 15년 20년 됐을 것 같아. 와 장기 집권이야. 사장님은 매일 아침 기차를 타러 역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토마스에게 늘 말씀하셨죠. 토마스,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화물차들을 잘 다루면 훌륭한 기관차가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런데 엄마는 TV 보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그건 따로 봐야지. 또 보면 되지. 두 번 보잖아. 몰래 보여주시는구나. 왜? 두 번 보면 좋지. 응.
그러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 딸이 너무 엄격해 그런 거. 내가 볼 때는. 아, 그거 딱 보다가 끄버리더라고요. 시간 됐다고. 딱 그냥 뭐 하나만 더 그런 데 없어. 그렇지만 그걸 하루에 30분. 40분을 보면 어떻게, 1시간을 보면 어떻겠어라는 게 내 생각이야. 애가 너무 원하고. 그다음에 큰애가 이제 나랑 성격도 비슷하니까 정해진 틀에서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큰 잘못이 아니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선을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 엄마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이제 보자. 이제 보자. 보자. 너무 좋아한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 검색하는 거야. 검색은 요거 누르면 돼. 유리 해보자. 사용법까지. 하나, 둘, 셋. 알아서 보라고. 띵동. 예, 글자가 이렇게 줄게 할아버지가. 토. 마. 마. 이 글자 쓰잖아. 네가 클릭해봐 손으로 이렇게 탕 안에 통 됐어. 너무 좋아하겠다. 우와 제임스 파란색 됐다. 착하네. 이제 말 안 듣고 사고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그지? 할아버지 해설까지. 왔어요. 왔어요. 꺼야지, 꺼야지. 소리는 잠시 빠빠이. 어디 갔어? 어? 소리 잠시 놀러 갔대. 소리 자러 갔어, 유라. 와. 어디? 말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그지? 오빠는 진짜 비교육적이야. 비교육적. 여기 건너뛰기. 건너뛰기. 아, 그런 거 가르쳐주지 마세요, 제발. 아, 정말, 정말. 건너뛰기. 안 됩니다. 사용법은 알아야지, 그지? 사용법 몰라도. 근데 애들을 안 가르쳐줘도 금방 한다고 그러더라고. 쟤들은 금방 한대요, 뭐. 자꾸 이걸 눌러보고. 네. 요즘 애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그래. 태어나요. 아, 뱃속에서 이거 하고 나온대. 맞아요, 맞아요. 아, 잠금 해제하고. 잠금 해제. 맞아요. 밤에 애가 조용해요. 특히 유리. 그러면은 가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제 어제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이래서 잘해야 된다. 할아버지는 맨날 밤에 누워서 텔레비 봐. 나도 똑같이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아침에. 근데 자기는 뽀로로를 그걸로 밤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빠가 듣고 아빠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잘못하면 진짜 같이 뽀로로 밤새 볼까 좀 걱정돼요. 뽀로로도 쉬어야지 밤에는. 정말 좀 비교육적이에요. 비교육적이다. 아빠 TV 보고 자랐어? 없어서 못 봤지. 아, 나는 이게 분별력이 아직 없다고 봐. 이 현실과 TV 속에 이 분별도 없고 그냥 너무 많은 자극, 엄청난 색깔. 책은 그럴 수가 없잖아. 이거 많이 보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자고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한 시간 너무 길지 않아? 옛날로 치면 이제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개화기로 들어올 때 조선시대 나온다 어, 그러니까 그때에도 문명의 전환이란 건 늘 있는데 그러니네도 아니 근데 나 여기서 또 나 여기서 나 참견하고 싶어서 밥하다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나는 할아버지가 자꾸 그걸 틀어주는 게 내가 싫은 건 지 엄마가 자식은 키우는 건데 엄마의 뜻이 그러면 따라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래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세게 나오네. 얘가 어차피 또 이제 한두 달 있으면 갈 거야. 여기 있는 동안에 약간의 일탈도 하고 가려는 거야. 일탈이 습관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봐야 한두 달이잖아. 산이 분별력이 생겨서 자기 절도가 있고 이럴 때는 뭐 다 조금씩 해봐도 되는데 와. 지금 너무 어린 거야. 근데 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때는 백과사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나는 저렇게 먹이는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봐. 뭐 어쨌든 먹으면 되지 않냐? 세상에 다 교육적인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네요. 남의 말을 안 들으시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상이 백분 토론이에요. 그렇죠. 백분 토론도 듣는 척은 해요. 듣는 척도 안 하잖아요. 여기는. 아니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주로 유튜브 보여주고 이렇게 토마스 보여주는 이유가 괜찮은 교육 내용이에요. 줄을 잘 서자, 신호등 잘 지키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콘텐츠가 그리 나쁘지 않다. 저는 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사고 안 나는 것만 가르치면 된다. 제때 밥 먹고 이 닦는 것만 배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나 진짜 더 하면 한국 안 온다. 왜냐면 애가 너무 습관이 안 돼서. 화가 많이 나셨어. 그러니까 나만 힘들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에 대한 배려가 없죠. 엄마는 또? 지가 힘든 것도 지 몫이지고. 애가 잠깐 일탈을 했는데 제자리 갖다 놓는 건 엄마 몫이지고 뭐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왜 써요? 지 새끼 지가 알아서 키우는 거지. 지지 않나? 지지 않아. 이야.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극단적 이기주의. 근데 지금 함성생만 혼자만 합리적이라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제가 1년에 한 번 할아버지 얼굴 보는데 나도 점수를 좀 따야 내한테 오지. 아까 딱 봤잖아요.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할아버지는 엄마가 시키는 거하고 반대로. 본인 점수 달라고 한 거네. 아니, 그쵸, 그쵸.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1년 만에 한 번 보고 또 잠시 있다 갈 건데 좀 관계가 좋아지려면 허리가 부러져도 무슨말도 태우고. 엄마 몰래. 어쨌든 딸 얘기는 들어줄 생각이 없다. 그렇죠.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다. 아직은, 네. 아, 팽팽합니다. 네. 팽팽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된 생각 안 해. 어렵다, 어렵다. 뭐 드시지? 분노의 칼질을 하시네. 낙지 볶음인가 보다. 이야. 맛있겠다. 이 요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리 잘해요. 야, 집밥 따님 분이 얼마나 맛있을까. 네, 되게 좋아요. 엄마 밥. 난 좋겠다. 매일 이런 밥상을 먹어서. 이거 은영이 반찬이니까 이건 아빠. 우리 엄마 음식 진짜 잘해. 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딸이 좋아하는 걸로만. 맛있겠다. 와. 뭐 미국에서 못 먹는 식단이네. 그렇지. 아, 너무 건강한 밥상이다. 식사하세요.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바빠서 먹어요. 밥은 뷔페로. 은영이가 자꾸 다이어트 하니까 요새. 와, 너무 예쁘다. 아우,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다이어트는 무슨. 리액션이 너무 상반되는데. 아니, 먹다 더 먹을래. 엄마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야, 아우, 우리 은영이 너무 착하다. 남편은 아무리 찾아줘도 한 번도 너는 안 먹니? 뭐 잘.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매일 먹잖아. 감사할 줄 몰라. 어쩌다 먹어야 돼.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 맛있어. 맛있게 식사하세요. 정말 네. 차린 게 없네.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습니다. 저거 리액션 하잖아요, 이거는. 시간 많이 걸렸겠다, 이거. 이거는 김치가 맛이 없으면 못하겠다. 공감 요정이시네. 정말 훌륭해. 남의 집 리액션. 아이고. 아니, 저는 감사의 마음이 집사람이 상을 차려놓잖아요. 양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핥아 먹어요. 강아지가 밥그릇 먹고 나면 딱 핥아 먹잖아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나면 이대로 들고 그 개수대 가서 이렇게 닦으면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 요거 참 맛있더라 한마디잖아요. 한마디. 아니,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는 하죠. 해요? 하죠. 그런 말은 하는데. 네. 안 들리게 하죠. 혼자. 사모님 리액션은 그게 아닌데. 딸이 하는 리액션하고는 달라. 아, 양이? 네. 지나가듯이 잘 먹었어. 고마워. 뭐 이런 말은 한마디씩 해요. 나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하정우 먹방밖에 없거든요. 사모님 리액션이 그게 아니신데? 근데 엄마 진짜 맛있다. 맛있어? 엄마는 간도 안 봤어. 엄마는 멸치를 안 아껴서 모든 음식에 멸치가 들어가잖아. 멸치를 넣어도 멸치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멸치를 좋은 걸 사야 돼. 그래서 국물을 오래 내야 돼. 전날 밤에 국물에다가 물을 부어놓으면 돼. 그다음에 아침에 끓이면 그러면 이제 확 불어나지. 멸치가 맛있어서 맛있다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아는 것도 많아. 아빠가 표현 같은 걸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공감, 그냥 공감을 바래서 말한 얘기에 공감이 안 되고 그걸 해결한다거나 분석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나, 아빠 그 장강 선생님 댁에 갔다 온 영상 봤다? 아, 봤냐? 그걸 뭘 보냐? 내가 보면 조금 찔리잖아. 또 생각해. 백폭이죠. 아, 나는 느낌들이 뭐 하고 살래? 뭐 하고 살래? 응. 근데 그 집 아드님은 완전히 막 너무 훈훈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요. 너 뭐 할 때 행복하니? 근데 너도 이제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았잖아. 뭐 할 때 제일 좋아?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그냥 내 아들 같이 물어볼게.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진짜 합리적이셨어.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제가 함익병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아버지한테 바랬던 부분이기도 하고 역시 내가 알던 합리적인 분, 되게 이성적인 분이시다. 이야. 옛날 이 친구가 되게 크게 될 거라고 봐. 이런 모습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거기서 되게 훈훈하게 아, 어떻게 이런 질문 이렇게 해주시나 약간 이렇게 나 이제 방송에서 나는 봤어요. 내가 속으로 이 조개 아닌데 그리고 그 오빠분이 굉장히 이런 아빠 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이미지를 또 막 나오는데 내가 한번 만나야겠더라고. 내가 한번 만나야겠더라고. 왜? 아빠가 뭐 먹고 살래 이럴 때 우리는 사실 무섭지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뭐 내가 몽둥이 들고 뭐 아, 그거는 아니지 아니겠지, 그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말 한마디 들을 때 덜컥덜컥 하는 얘기는 있겠지. 근데 나는 아빠는 조금 더 이렇게 푸시 강압적인 거 있었다고 보거든. 아. 내가 우리가 느꼈던 건 아마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혼난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잖아. 왜냐면 아빠는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게 강압적이고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 어찌됐든 요만한 동기부여라도 돼서 뭐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걸 할 일은 다 한 거지. 결과주의자구나, 결과주의자. 자기는 결과가 배웠으면 됐다로 끝난 거잖아. 그 사이에 그 과정. 아빠하고의 그 관계, 유대감. 유대감, 아빠는 무서운 사람, 아빠는 화난 사람, 아빠가 들어오면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밸류가 없는 거지. 없는 거고. 아, 공감 지수가 제로네요, 제로. 아니, 아, 저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도 전혀 모르셨죠. 모르셨나 보다. 아니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너 뭐 먹고 살래? 너 뭐 하고 살 거야? 라고 얘기를 애들한테 똑같이 했는데 몇 살 됐어요? 그걸? 18살 이전에 다 끝났어요. 아... 딱 대학 들어가는 이후로는 저런 얘기를 밥상머리에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도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쌓여져 왔던 거잖아요. 저하고의 갈등이 쌓여져 왔던 거에서 그 뒤에 안 듣는 거였거든. 이미 벌써 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는 벽은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애들이 저런 얘기해도 벽이라는 정도는 아니고. 지금 입장이 좀 바뀐 거죠?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집에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무식해. 본인은 몰라. 그래서 내가 신경질을 부렸냐? 아니야, 신경질은 하나. 없어, 자기는. 그냥 이렇게 화나고 편하지 않은 사람.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은 사람. 그래? 아니 그 뭐 힘들게 들어왔겠지. 그래. 아니지 아빠 진짜 집에 들어왔을 때 항상 화나서 집에 온 느낌이었어. 늘 너는 오늘 뭐 했니? 어? 너는 어떻게 했니? 이런 게 이제 많았지 질책이. 그러다 보면 집에서 누군가를 질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지. 그렇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자기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왔는데 너넨 하루 종일 뭐 했니?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 이제 아빠가 엄청 엄하게 대할 때 네. 집안 분위기가 어땠어요? 집안 분위기 진짜 살벌했어요. 네, 살벌했고 그 다 눈치 보지. 동생한테는 저보다 훨씬 더 강압적이었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동생은 저보다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불편한 분위기였어요. 뭐 무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뭐 피하고 싶고. 아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아빠의 모토는 될 때까지 말한다예요. 될 때까지 이 모든 대화는 거의 다 밥상. 안 되면 되게 하라 했고요. 그 밥상의 분위기가 무서웠던 날도 있고 싫었던 날도 있죠. 이제 잔소리가 많고 내가 뭔가 잘못하게 주눅들게 말하는 날도 있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은 아주 무서웠죠. 엄마도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네. 일찍 끝나고 집에 가면 무조건 토요일 날 저녁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이제 봤던 못마땅한 얘기들 뭐 하고 있는 것들 눈에 거슬려도 내가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매주 토요일이 잔소리하는 날이죠. 그럼 뭐 저녁 6시 만나면 10시, 11시까지 그냥 잔소리하는 거죠. 4시간을요? 뭐 먹고 살래가 그때 나오는 얘기예요. 밥 먹고 싫었겠다. 와 힘들겠다 애들이. 그렇게 느꼈구나. 제가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내가 물어볼 때 오늘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하란 얘기지. 너 하루 종일 놀았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도둑이 재발질인 거야. 지금 그렇게 딱 느낌이 그러네. 오늘 학교에서 반장 선거했는데 1등에서 반장 됐어요, 엄마. 이거 내가 할 얘기잖아요. 본인이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 걸 물어봐도 강압적으로 안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좋은 얘기 할 게 있으니까. 어. 아. 장광식이 지금 하시는 말을 이해가 돼? 나는 좀 거식이네. 거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난 아빠가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야, 자세한 거 귀여워. 너도 애 키워봐. 잘하고 있네. 불로 앉혀놓고.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뭐 먹고 살래? 이게 왜 하니? 아, 쟤는 뭐 해서 먹고 살겠구나 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지, 아빠. 공부를 잘해서 뭐 먹고 사는 거랑 달라.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우는데 악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너 뭐 해서 먹고 살래? 이거 물어보겠니? 어, 쟤 악기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셨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침이 꼴깍.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겠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책을 좀 읽어볼까? 얼추. 아빠랑 한번 역사책 같이 읽어볼까? 이런 마음 안 들어? 내가 너네들 책상에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문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칼럼 오류를 골랐어. 근데 또 그 얘기하면 지금 아빠가 진짜 그랬어. 칼럼 정말 많이 줬어. 그 칼럼이 나는 무서울 때도 많았어. 왜냐면은 읽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초등학교 형님이 무슨 칼럼을 읽어요? 아, 아빠가 이제 신문을 들고 들어오면 그 신문 자체가 반갑지 않았어요. 그게 이해가 되게 어려웠던 나이로 저는 기억해요. 막 5학년, 6학년 신문, 어린이 신문 읽어야 되는 나이에 막 진짜로 단어가 막 한자로 써져 있는 기억이 전 있거든요. 어렵지. 아유, 어렵지. 관심 분야이기 어려운 것들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때는 또 강압적인 거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떨리고 막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랬던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지. 저보다 한수 위였던 것 같네. 아, 죄송한데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두 분은 비슷한 걸 느꼈어요, 난 지금. 묘하게. 아니, 춤과 피아노가 지금 들어보니까 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게 아니고 한수 위에 분명히 잡았다. 근데 묘하게 이게 평행이론처럼 그러니까 피아노와 춤이 이제 영희 씨한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내용과는 상관없이 우리 따님한테는 막 신문이 무서운 거야. 칼럼이 목을 죄고 막.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토요일마다 몰아서 4시간씩 잔소리를 하는 한 달에 한 번은 칼럼을 별로 이렇게 내용 관심도 없는 거를 너 아빠랑 얘기 좀 해보자고 하는 게 애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압박감이 굉장히 느껴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다는 건 초등학교 9학년 중학교 때쯤 되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될 나이가 이미 지났어요. 무섭다. 저 한빛 선생님 저 우리 오래 볼 것 같네요. 저 표정은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장광쌤을 능가할 것 같습니다. 예. 논리로 또 들어오시니까. 근데 아빠는 좀 남다른 게 뭐냐면 일단 나이에 나는 안 맞았다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나이에 너무 좀 높았고 그다음에 자기 성에는 안 차는 거지. 왜냐면 집에 와서 자기가 공부한 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아. 우리한테 딜리버리, 아빠는 내가 봤을 때 딜리버리의 형식이 이제 조금 더 강했던 건데 매사의 딜리버리가 좀 강하지. 그렇지, 매사의 딜리버리. 그래서 썸타임 문제도 가장 되지.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뭐냐면 약간의 강제성이야. 와. 국어 단어 외워라. 못 외우면 손바닥 한 대. 아 진짜? 근데 그러면 외우긴 해요. 그러면 기를 쓰고 외워서 맞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외워도 못 외울 거를 서너 시간이면 외워.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운 아빠가 됐지. 할 수 있지 그거는. 아니지. 와. 아니 네 동생은 구구단을 아빠가 아침에 나가서 오늘 몇 단 외워나 하고 시켰어. 그래갖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아빠가 딱 침대 이렇게 누워 항상. 이렇게 누워가지고 외워봐 이래 몇 단 외워라. 외워봐 이래 몇 단 외워라. 어 말도 안 돼. 피아노 쳐봐하고 같으네. 쳐봐. 똑같네. 그러니까 평행이론이 있다니까요. 네, 똑같아. 피아노 나오잖아 지금. 피아노 다니고 이럴 때도 아빠 쉬는 날에 야 쳐봐 해가지고 나 맨날 방에서 울면서 치고 울면서 치고 울면서 외우고 그러니까 외워봐 이래 몇 단 외우라 그러면 자기가 머리가 하얘진다는 걸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공포스럽게 배우면 구구단이 거의 수학을 배울 때 거의 첫 번째 뭐 덧셈 뺄셈 다음에 배운다 치면
난 그럼 수학을 볼 때 무서울 것 같거든. 그렇지. 구구 단어 빨리 외워서 수학을 처음 접하면 일단 수학이 쉬워져. 가능하면 19단까지 외우면 더 좋아. 가능하면 19단까지 외우면 더 좋아. 세상에. 완벽하게 외워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라는 게 평생 갖고 갈 거니까. 아이고. 더듬하게 공부해놓으니까 더듬하게 답하는 거야. 아니, 장광쌤은 사실은 그 갈등이 심할 때 듣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근데 아예 다 튕겨내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강적이다. 네, 무조건 내 말이 옳아. 기적의 논리. 네. 네. 아니, 어디가 합리익병이라는 거야. 이 장광 씨보다 보면 우리 함 선생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지금. 아니, 저는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할 때까지 얘기를 할 줄 자꾸. 화를 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화는 안 나요. 공부량이 적은데 저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상위권으로 가진 못한다는 게 내 눈에 보여. 근데 그게 공부량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아이고. 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없어. 치열한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그 소리를 납작납작 받아먹지. 치열함이 없어. 근데 막 그 뭐야 우리 아빠 우리 젓가락 가르쳐주던 거 기억나? 근데 내 인생 기억에 젓가락 배우는 것도 호러였어. 호러. 호러. 호러였어. 호러. 어, 이거 봐봐. 이거 젓가락 갖고 나갈 수 있어. 바를 수 있잖아. 있는데. 이렇게. 아빠 우리 이거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나? 알지. 어떻게 뭘로 가르쳤어 아빠 이거? 쌀알 갖다 놓고 집어서 여기로 그래. 오기라고 했죠. 아니 소림사예요? 소림사다 소림사. 아 그걸 왜 쌀알을 뭐하러 집어요 그걸? 와 무섭다. 그 처음 공연은 쌀이었나 모르겠다. 쌀. 쌀이야? 쌀알 갖고서 못하면은 다시 정색하고서 다시 그러면은 그 무거운 젓가락에 완전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에 덜덜덜덜덜덜 가던 쌀도 떨어진다 하면서 못하면 몇 개 못 오기면은 혼났어. 너 못 치면 너도 교육이 덜 됐구나 이거. 이거 집어야지 수박씨도. 어떡해. 여기 쥐나 쥐가 난다고. 그럼 수박씨는 어떻게 들었고. 그 수박씨는 못 집어. 저 미끌거려가지고. 미끌거려가지고. 너 못 집면 너도 교육이 덜 됐구나 이거. 이거 집어야지 수박씨도. 아이고. 이거는 젓가락에 따라 달라. 자기도 못 집잖아. 이거 미끄러워. 나무 젓가락이 새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쉽잖아 봐. 어? 진짜 내가 쉽잖아, 이거에 봐. 대한. 쉽잖아. 이거 집어서 쏘 와. 집어서 좋겠다. 아니 못하는 사람. 집어서 좋겠다. 예능 프로에서 1등 하시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집더라. 다 집. 그렇게 해서 다 집더라. 진짜 막 진짜 어렵게 젓가락질 하더라고. 가르쳐 줬잖아. 연필 잡는 건 알잖아. 여기다가 긁혀서 네 번째 손가락에 올려서 네 번째는 고정하고 요것만 움직여라. 이거 연습이다. 이거는 연습하면 서너 시간만 하면 할 수 있다. 앉아서 꾸준히 해봐라. 근데 그러면 아빠는 저기 뭐야 손흥민이 와서 축구공 어떻게 차서 오른쪽에서 집어 넣으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내 나이 또래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야. 아 그렇지 몰랐어. 손흥민은 전 세계 한 명이야. 아니지 어린애가 그때 받아들이는 2학년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야. 아주 어릴 때. 걔는 그때는 젓가락질 못하는 애가 많지. 하다못해 그때 어른 젓가락으로. 그래. 그 무거운 젓가락으로. 은수저로. 자 그래가지고 못했냐? 잘하잖아 지금. 진짜. 지금 잘하잖아. 아니 근데 지금 애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은영이 애기 때 많이 무서웠을 거 아니야. 애기가 느끼는 마음은 다르지 어른이 돼서. 아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다 컸지. 그때는 교육이 필요하다니까. 와 그때는 강압적인 교육이 필요하대. 그래 그냥 본인의 마음은 다 다르고 생각은 다른 거니까. 나중에 네 애 키워봐. 정말 뭐라고 강압할 때가 그럴 때야.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 아니야. 교육은 재밌을 수도 있고 호기심을 자극해줄 수도 아니야, 아니야. 말 잘 들으면 포상이 있고 잘못하면 벌칙이 있고 이제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교육은 강제로 해야 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전달하는 수단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부드럽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심각하게 안 들어. 듣기에 가슴이 꽂히는 얘기, 훅 찌르는 얘기는 했겠지. 예. 근데 뭐 안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네.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들을 땐 네, 맞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니까 듣고 갔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바뀌는 게 없죠. 그래, 완전 구닥다리야. 아니, 선생님.
한 서너 시간 고통스럽고 일평생 이걸 잘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못 견뎌요. 효율주의네요. 효율. 무조건 그렇죠. 효율성. 네. 결과. 합리. 네. 아니, 그래도 그 되씹어 보면 나이 들어서 보면 다 그 얘기가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고. 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젓가락을 들면 젓가락질은 똑바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네. 신호등은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 서는 게 맞고 좌회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그건 기본이잖아요. 녹화한 지 한 2시간 했는데 단 한마디도 우리말을 듣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예,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다 들어요. 아 듣고 아, 일루를 세는 아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구나 생각하고 내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공감에 대한 표현이 없을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하지만 제가 반대로 얘기하지만 근데 또 이해도 되는 것 같아. 한명 들었어. 이해하려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아. 강제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은 은영 씨의 기분. 아 저는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빠가 심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너무 어린 나이에 어려운 걸 배워서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지는 뭐 두뇌 발달이 빠르지 않았다던가. 근데 그냥 못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아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 먹고 살 거니를 평생 했지만 그래서 난 자식 내 자식한테 뭐 먹고 살려 안 할 것 같아. 내 자식한테 뭐 먹고 살려 안 할 것 같아. 네? 안 하기 바래. 표현이 다르겠지. 아빠가 너무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한테 뭐 먹고 언제부터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뭐 먹고 살래 했으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조금 미안하지 이만큼이라도. 첫 인정, 첫 인정. 유리한테 그렇게 안 가릴 거잖아. 유리한테 그렇게 안 가지. 친절하게 가르치지. 열심히 키워보셔. 일단 잘 클 테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와, 와, 재밌다. 오늘 이제 거대한 벽 하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 고차원이라 머리가 많이 아파. 함익병 부녀가 두 분 다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네. 두 분 다 웃는 낯으로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하는 건 똑같아요. 아 근데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똑같아요. 다 웃고는 있어. 화도 안 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함 선생님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